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2일째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벌써 여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제주도는 어딜 가나 다 명소인 것 같습니다.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특별히 계획하고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해안도로, 그러니까 해변도로를 쭉 끼고 제주도를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도는데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240km면 하루에도 다 돌 수 있지만 저는 천천히 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가 2호 마을이네요. 2호 대우 해변. 아이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 해변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캠핑 트레일러들을 여기 주차장에 그냥 주차해 놓고 있는가 봐요. 또 캠핑카들도 간간이 보이긴 합니다. 뭐 낚싯배들인 것 같은데. 2호 태우 항입니다. 길게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네요. 깨월 바닷 국수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그래도 착하네요. 고기 국수 8,000원. 고기 국수입니다. 고기가 국물 맛 봐야 되겠네. 아, 국물이 정말 맛있네요. 고기 정말 고기 국수입니다. 제주도는 차박시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길 다니다가 바닷가 옆에 좀 넓은 공터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곳이 많네요. 여기도 너무 좋은데요. 돌로 가드레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가 아이고 갈매기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는 협재 해수욕장입니다. 놀러 나온 사람들 꽤 많네요. 평일인데도. 바닷물이 파랬습니다. 오늘은 제주 의역 마을에서 출발해서 애월로 해서 한림이라 그러죠. 한림, 협재 지나서 서귀포 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오니까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네요. 송악산에서 내려다보는 해안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쪽에 삼방산까지 멋지네요. 송악산에 보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야?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굴이 아직 남아있네요. 어? 여기도 있네? 이렇게 방공호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건 뭐지? 송악산 일제 동굴 진지네요. 지금 송악산에 올라왔다가 삼방산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삼방산 쪽으로 가봅니다. 가다가 차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여기 체육공원인데 여기서 차박해도 좋겠네요.
일단 또 한번 돌아보고 더 좋은 데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쪽 멀리 보이는 저기 삼방산입니다.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저기 용머리 해안입니다. 저쪽에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했더니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왔습니다. 삼방산 용머리 지오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여기 장소도 좋네요. 경치도 좋고 이제 저녁때 되니까 바람이 살살 불고 있기는 하네요. 여기 옆에는 작은 또 항구입니다. 오늘 저쪽 위에서 차박하려고 했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차박을 합니다. 작은 항구. 배가 조업을 마치고 이제 항구로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은 오면서 도다리회를 조금 사왔습니다. 한잔 해야 되겠네. 오늘로 하루 종일 다녔더니 좀 지쳤습니다. 초장 찍어도 맛있고 와사비 간장 찍어도 맛있고. 천혜향입니다. 아침에 또 조업을 마치고 작은 배가 들어오네요. 해는 중천에 떴는데 늦게 일어났습니다. 달달해서 먹기 좋네요.